아마 이 카메라에 잡힌 장면도 있고 또 없는 장면도 있는데 직접 가서 만나보니까 그박 대통령 석방 플래카드를 저는 대구 가서 현장에서 봤습니다. 길에 그대로 붙여놓고 있고 또 사람들이 의외로 이박 대통령 석방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또 하나 이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얘기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그 이제 당 지도부 특히 이준석 대표와 충돌하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아주 많이 해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이 정권 교체에 대한 그 열망은 굉장히 높다는 느낌은 받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런 열망을 채워줄 그 후보로 보인다는 어떤 그런 강도가 많이 낮아져 있다는 것을 실제 느꼈습니다. 실제 만나는 사람마다 거의 같은 얘기들을 해요. 특히 그 대구 지역에 있는 언론인 한세 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다 똑같은 얘기들을 하더라고. 자기들이 취재를 해도 그런 느낌을 가진다. 그래서 아, 이게 중앙지에서 보는 어떤 나오는 그 평서 같은 그게만 거치는 게 아니고 실제 그렇게 민심이 많이 흔들리고 있구나 하는 걸 보고 왔습니다.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만약에 문 대통령이 좀더 계산이 서서 3.1절 특사로 박 대통령을 사면했다면 아마 이거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거다. 그 느낌을 제가 서울에 올라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박 대통령 사면이 미치는 이제 그 어떤 영향, 그리고 대구 경북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보수층 그 국민들에게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애틋한 마음을 가진 그런 유권자들에게 느끼는 감정은 지금은 굉장히 업돼 있지만 아마 선거에 가까울수록 계속 사그라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3월 3.1절 날 했으면 비난을 엄청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정치에 관여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데 만약에 그랬다면 이건 아마 선거에 엄청난 변수가 됐을 것이다. 그걸 제가 느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번에 가니까 대구에서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 나한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박 대통령 사면 얘기예요. 박 대통령이 나왔는데 내가 해야 될 질문을 나한테 하는 거예요. 아, 윤석열 후보가 옛날에 그 박영수 특검에서 그 수상 사람 아니냐. 그리고 직접 본인이 구속은 안 시키지만 구속할 때까지 어떤 논리를 다짠 사람이 윤석열 후보 아니냐. 이 얘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소 유지를 그 감당했던 그 서울중앙지검장을 했지 않느냐.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건 대구 언론이 하는 얘기예요. 이 칼럼 꽤나 쓰는 분인데 그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어디까지나 뭐 칼럼을 그런 걸 떠나서 예, 개인적인 소회를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여파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구나 하는 걸 실제 제가 느꼈습니다. 아,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왜 그런가 하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올라간 것, 그리고 그 관망층의 숫자가 늘어난 것, 그 문과는 전부 다 윤석열 지지표가 다 그걸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과포집 뭐 이런 얘기보다는 이번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떨어진 뭐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이 본인의 여러 실언들 특히 뭐 순천에 가서 부득이해서 내가 국민의힘 택했다 이것도 굉장히 컸어요. 난 이게 최대 실언으로 보는데 그것도 컸지만은 그동안에 그또 이재명 후보가 발 빠르게 이 표가 되는 곳에는 뭐든지 다 해주겠다. 뭐 심지어 이 머리 모발 이식하는 비용도 앞으로 뭐 건강보험으로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머니들한테 지금 굉장한 아니 이슈가 되고 글쎄 말이에요. 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까지 이 전형적인 어떤 포퓰리스트적인 발언을 계속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아무도 포퓰리스트라고 생각 안 합니다. 국민들이 보면 아 이것도 해준다, 이것도 해준다. 예컨대 양도세도 뭐 완화하겠다. 그리고 종부세도 뭐 완화하겠다. 전부 다 부동산도 앞으로 뭐 엄청나게 뭐 집을 공급을 하겠다. 이거 보수 후보인지 그리고 그동안에 그래서 민주당 후보인지 사실 정말 화를 내야 될 것은 문 대통령입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다 뒤집는 발언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표가 되는 곳은 뭐 뭐든지 하겠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해서 100조 빨리 해라. 국회 촉구한다. 이런 얘기를 막 해대거든요. 이러니까 아 이재명은 우리를 알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강하게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윤석열 후보 쪽은 저 이준석 당대표하고 싸우고 이 김종인이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대위에서 결정해 준 대로 후보는 연기만 좀 잘해라. 이런 얘기는 해대고 있거든요, 지금. 그건 아주 치명적인 발언이에요. 넌 아바타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넌 배우다. 내가 감독을 할 테니까 넌 무대에 서서 연기만 해. 그러면 넌 대통령이 될 거다. 이 말은요, 최대 악재 중의 악재입니다. 나는 김종인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한 데 대해서 정말 화가 나요. 내가 이거 진보 보수를 떠나서 어떻게 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이라는 자가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본인을 낮추고 후보를 광을 내도록 하고 후보에게 조명이 가도록 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의총에서 공개리에 그런 반응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 그런 분인 줄 모르고 영입했어요. 아니, 저는 과거에 여러 당의 선대위원장, 비대위원장을 할 때 이미 그런 언행들이 무수히 많았는데 예. 제가 말은 이제 와서 마실게. 뭐 예. 그런 얘기를 하면 뭐예요? 저는 그 원래 안 그래도 이 김종인 그리고 이준석 뭐 이런 사람이 선대위에서 그리고 김병준 이 세 사람이 선대위 1, 2, 3를 맡았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 사람이 승리 방정식을 모른다. 자기 선거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 김종인만 하더라도 아주 33년 전입니까? 이해찬 그 전 의원하고 이게 관악을 예 관악을 해서 충돌했을 때 대표를 했거든요. 신인에게 정치 신인에게 대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김병준은 유일한 선거가 지난번 세종시에서 지난 총선 때 또 패배했죠. 세종시를 본인이 설계했다고 자랑을 하면서도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이준석은 뭐 말할 것도 없이 3대 뻥으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후보고 이러니까 승리 방정식을 모르는 거예요. 승리 DNA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선대위를 지휘하는 사령탑 세 사람 중에 한 번도 선거에서 개인 선거에서 이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선거를 지휘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여론조사를 가만히 보면 후보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국민의힘 지지도가 지금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여론조사를 쭉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도는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다행이랄까 뭐 아니면 불행 중 다행 아니 민주당에서 보면 또 그 뭐 다행이 아니겠지. 정권 교체 열망이 역시 아직도 정권 재창출, 정권 유지 열망보다 네. 아직도 높다. 그리고 정권 교체 열망은 아직도 최하가 거의 모든 여론조사를 보니까 최하가 50%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50% 이상이다. 아직도 뭐 별 의미는 이제 없어졌겠지만 그 차이가 많이 줄었으니까 옛날에 20%에서 17%, 15%로 오다가 이제는 그 10% 미만으로 그 격차가 많이 줄었어요. 야, 그런데 변호사님 한 개씩 하면 안 될까요? 다 중요한 쟁점을 아니, 지금 아니, 혼자 그래서, 지금 세 개를 한꺼번에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근데 이건 나는 앞으로 엄청난 이번 선거만은 엄청난 기복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제가 이거 좀 제가 하나씩 봅시다. 아니 탈모인을 네. 대상으로 한 정책 같은 게 참 치졸한 정책이에요. 내가 치졸하다. 예, 그 정책이 제일 처음 나왔을 때 그 30대의 그 30대 청년들이 원하는 게 뭐냐 이 회의를 하다가 그 이런 걸 원합니다. 그걸 당장 그러면 우리 그 소확행 정책으로 해라. 이래서 이제 소확행 공약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공약이 된 건데, 그게 예컨대 이렇습니다. 어떤 그 정책의 균형 문제, 뭐 이런 정책이고 이런 정책이 있고, 뭐가 더 급하냐,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뭐가 더 급하냐, 뭐 이런 어떤 검토도 없고, 그리고 이 재원을 뭐로 할 것이냐, 이 돈이 얼마가 들든, 큰 돈이 들든, 적은 돈이 들든, 어떤 검토도 없이, 아, 이거 우리 정책으로 해라. 표가 되니까.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난 그걸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앞으로 수 없는 정책이 나옵니다. 수 없는 정책이에요. 나는 그 예컨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현재까지 그 이제 국민의힘 혹은 그 윤석열 선대위가 이재명 쪽을 공격을 하고 어떤 새로운 루트를 찾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게 국민의 시선이 다 들어가 있는 거 하면 윤석열과 이준석의 싸움, 그 앞에 김종인의 싸움, 여기에 다 설려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가령 대장동에서 유동규가, 자기가 그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에 측근하고, 뭐 10여 차례 전화통화를 했더라.
이게 어제 드러난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사건 아니죠. 아니죠.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싶은 거죠. 아니, 잠깐만요. 네, 대장동 네. 게이트에 있어서는 유동규 뒤에 커튼 뒤에 있던 자가 정진상이든 이용이든 누구든 있다. 이것이 드러났으니까 엄청나게 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면 이 대장동 게이트가 다시 불붙을지도 모르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왜 묻히느냐. 국민들의 시선이 오로지 윤석열과 이준석, 윤석열과 그리고 김종인 이 사람이 전부 다 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참 국민의힘이 이 당내 분열이 지금 얼마나 마이너스이냐. 이 당내 분열로 이런 10점이 아마 전체 윤석열 하락폭이 나나 80%가 거기에 나는 기인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조금 방금 그 이재명 지사가 과제 중심을 네. 하는 행정가처럼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1945년에 그 후안 페론이 깜빵이 있었어요. 그 에바 두아르테라는 3위 유배우가 그 후안 페론이 있는 교도소 앞에서 연설을 해서 막 해서 이제 석방이 됩니다. 그 노동부 장관하다 들어갔는데 대중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은 내 즉시 해주겠다. 즉시 내가 해주겠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거론을 합니다. 지금 또 그런 식이에요. 아닙니까? 이것도 저것도 신문에 나와 있는 어떤 대중들이 불만사항, 특히 보수층이 가지고 있는 불만사항, 이걸 처음부터 표적사항 하나씩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모발 아까 문제 얘기했는데 모발 이식 비용을 앞으로 건강보험 비용으로 하겠다. 지금 문케어가 하고 나서 건강보험이 얼마나 지금 적자입니까? 방금 그 국토보유세 얘기를 하다 그걸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게 때렸어요. 그 다음에 한 일주일입니까? 열흘 뒤입니까? 갑자기 들이민 것이 토지 배당금제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국토보유세나 토지 배당금제나. 그러다가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그 땅 가지고 집 가진 사람들을 전부 다 공직으로 삼겠다 하는 걸 했다가 갑자기 양도세 완화하겠다. 종부세도 완화하겠다. 양도세는 그 유예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앞으로 집을 엄청나게 공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한 재원 문제라든가 가령 기본주택 얘기하면 거기 땅이 어디 있을 것이며 재원이 어디서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네. 전혀 검토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정책을 내놓으면 폐의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책을 쓰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고 한데 이런 검토가 전혀 없어요. 하긴 뭐 이재명 후보는 그 GDP에 뭐 100%가 넘어도 이 국가 채무가 100%가 넘어도 까닭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내가 그 변호사님 그 계속 인용이나 이런 걸 하시는데 아 그 정확한 얘기입니다. 정확치 않아요. 아, 이재명 후보가 GDP 100% 넘는 게 무슨 문제냐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수고보다 아직까지 우리는 건전하다 이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건보에 돈이 쌓여 있다는 것은 보험료 거둔 것만큼의 혜택을 가입자들한테 안 줬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원래 건강보험은 국민연금하고 달라서 적립하는 기금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 문제는 지금 식으로 적자가 계속되면 네. 앞으로 근본은요. 그거는. 근본 돈 거두는 게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데. 아니, 왜 그 점은 얘기를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 근본 돈 거두는 게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늘어났어요? 계속 늘어나죠. 박근혜 정부 때보다 지금 두 배, 세 배가 변호사님, 됐습니다. 지금 서유럽의 웬만한 나라들은 GDP 대비 그 국민 의료비 지출이요. 17% 이렇게 돼요. 아니 NHS 하는 나라하고 우리나라를 비교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NHS 영국만 그런 게 아니고 독일도 마찬가지. 제가 먼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민주당 선대위 그 이재명 캠프에는 이 스핀닥터가 있어요. 스핀닥터. 아, 쉽게 말하면 홍보 전문가들, 전략 전문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제된 메시지가 이재명 후보에게 공급이나 된다고 봐요. 아주 메시지가 정제되고 그리고 구호도 뭐 나를 위해 이재명 이런 식으로 구호가 좀 비방송 용어로 말하면 삼박하게 바뀝니다. 계속해서. 삼박합니까? 예. 아, 글쎄 그런 식으로 바뀐다고. 그런데 이쪽에 국민의힘 선대위 윤석열 캠페인은 스핀닥터가 없어요. 어떤 정제된 메시지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감동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그 떠난 김종인은 감흥이라고 표현했는데 감흥이라기보다 감동입니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아 정말 뭉클해지는 아 아니면 팍 찔러주는 어떤 그런 감동을 주는 그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주어져야만 후보를 그 메시지로 보고
그 메시지 화신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보를 위한 어떤 지지를 보는 것이 마음이 생길 텐데 그런 메시지가 아직 하나도 없어요. 나는 참 정말 놀라운 게 후보가 선출되고 나서 지금까지 많은 시간 동안 지냈는데 선대위 구성을 두고 난리를 치고 또 선대위 분열로 또 난리를 또 치고 이러면서 선대위에서 만들어 놓은 메시지가 뭐가 아니냐 그러면서 막상 김종인을 의총에서 한 말이 우리 선대위에서 만들어준 대로 연기만 좀 잘해달라 뭘 어떻게 하라는 건데 이준석이라는 그 당대표가 젊은 당대표가 비단 주문이란 걸 줬어요. 난 깜짝 놀랐습니다. 저 친구가 공명흉내를 내나 방통흉내를 내나 깜짝 놀랐는데 그 비단 주문이 아니라 신문지를 꾸기 넣어놨다 합니다. 아 진짜로요? 이게 정말 황당한 얘기예요. 진짜 황당한 거란 말이에요. 대중을 이거는 내놓고 기만하는 거예요. 그 비단 주문이 주는 것은 자기 정치예요. 이준석의 정치예요. 윤석열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조명은 윤석열 후보가 받아야 되는데 이준석이 받으면 안 됩니다. 김종인이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두 사람이 받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선대위에 있었다면 아 윤석열 바짝바짝 빛나게 매일 광을 내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제된 메시지 하나 마련해 주지 못하면서 비단 주문이 만들어주는 흉내나 내고 같이 사진 찍고 싶은 사람은 말하세요. 그는 붉은 옷이나 입고 자기가 앞장서가지고 부산 서면 로타리를 막 다니고 그래서 군중들이 몰려드니까 아, 이게 2030의 지지도 아니냐. 2030들은 그래도 환호하는 게 아닙니다. 2030들이 분노하는 것은 절박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고 집을 살 일은 몇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나는 집을 못 살 것 같다. 나의 미래가 없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절박감이 드니까 분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에게는 그런 절박감이 없어요. 그런 절박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민주당에는 보이는 절박감이 어떻게 정권 교체율이 이렇게 높은 국민의힘 정권 교체율이 이렇게 높은 국민을 대변해야 될 국민의힘에 그런 절박감이 안 보이느냐. 그냥 선거 이래저래 하다 보면 정권 교체율이 높으니까 우리가 이기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보기로는 필패한다. 지금 네. 그 보수층이나 국민의힘 혹은 윤석열 후보 모두에게 대의라고 하면 그건 정권 교체입니다. 예, 그 제 개인적으로 뭐 우리 그 유 작가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건 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아니면 그 유사 좌파 국가로 가느냐 포퓰리스트의 나라로 만드느냐 저는 이 문제를 염려할 뿐이거든요. 그 대의란 뭐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좀 지켜보자 보수를 지키자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해야만 한다 이게 대의예요. 그래서 소화를 버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화를 버려야 되는데 이게 우리 보수층의 그 보수 정치인들의 가장 큰 결함이 예, 뭔가 하면 온실 속에서 쭉 큰, 그, 덜에서 찬바람을 맞아보지 않은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소화를 쉽게 못 버려요. 자기 자신의 희생을 잘 못 합니다. 지금 간에 윤석열 후보를 넣었던 것은 뭐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권력을 한번 잡아보자 이런 뜻보다는 국민의힘 안에 어떤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대안이 없었으니까 윤석열이 들어오고 윤석열이 곧장 사실은 당심으로 홍준표 후보를 이긴 것 아니에요. 그래서 후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잘 났거나 못 났거나 전부 다 단결해서 윤석열에게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방금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검사 생활만 쭉 했으니까 가령 국가 재정 정책이라든가 국방 정책이라든가 외교라든가 이런 게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옆에서 코치를 하고 가르쳐 주고 이런 것이 일반적인 우리 그 정책이다. 우리 보수의 정책이다. 이런 것도 뭐 자주 설명을 해주고 옆에서 보완을 해주면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묘하게 당의 지난번에 그 이준석 당대표가 등장을 한 게 뭡니까? 당이 워낙 구태 세력이었기 때문에 당의 참치함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준석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보수 쪽 언론들이 많이 밀어줬고 그런데 이준석이 보여준 것은 늙은 꼰대야. 젊은 꼰대. 젊은 꼰대야. 나이만 젊었지 하는 짓이 자기 정치란 말이에요. 자기 정치를 하지 않고 자기 앞장서서 정말 참신함을 많이 보여주면 좋은데 처음에 몇 가지 보여준 게 있어요. 따릉이 타고 출근한 거.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국회에서 기지개 켜면서 그 신문 일면에 크게 났단 말이에요. 그런 거나 보여줬지. 보여준 게 뭐가 있느냐. 결국 쇼만 보여주는 거예요. 가령 후보가 기증되니까 비단 주머니를 뭐 보여준다라든가 카메라 앞에 쓰면 그리고
또 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분 말씀은 안 알겠어요. 사실은 정말 정확히 얘기를 했더라고. 말이 너무 많다. 당 대표의 말은 이제는 뉴스가 되어버립니다. 그것도 신문 기자가 아주 주목하는 뉴스란 말이에요. 특히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당 대표가 방송에서 부르면 부른 대로 하루에도 서너 번씩 방송마다 나가가지고 라디오마다 나가서 상대가 누군지도 상대가 격에 맞지 않는데도 마구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주로 당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가령 문 대통령이라든가 이재명 후보라든가 아니면 뭐 이 나라의 어떤 그 정책에 관련된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또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주로 당내 어떤 분열상, 당내 후보와의 갈등 문제, 당내 구도 문제 이런 데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당대표가. 그럼 당대표가 뭐냐. 당대표가 앞장서가지고 당의 그 분열상을 계속 확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씀을 거의 다 하셨는데 이번에 가령 그 이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 뭐 그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양진영에서. 그게 뭔가 하면 가령 노무현 정몽준의 단일화처럼 이념이 다른 두 진영이 뭐 단일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민주화로 뭉친 그 이제 YS, DJ 뭐 단일화 논의 이런 논의도 아니에요. 반문 단일화 하란 말이에요. 반문 단일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약발이 먹힐 것이냐. 그만큼 어떤 그 대중은 원하는데 보수층 사람은 아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 원하지만. 아니 변호사님 반 이재명 단일화지 왜 반 문재인 아니죠. 기본적으로 출발선이 반문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출발이. 반문 단일화 하란 말이에요. 뭐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 안철수 캠프 쪽에서는 예, 그런데 제가 그래서 생각합니다. 난 이 단일화는 이루어지기 참 힘들 것이다. 특히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안철수는 철수만 해야 하느냐 이걸 계속 들었잖아요. 이러니까 본인이 이번에 또 철수할 수 없다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철수는 그 진짜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중에 가령 그 지금 그동안 윤석열에 실망한 표가 안철수에게 옮겨가 있는 표 들이 나중에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를 하고 어떤 그 국민에게 공감을 주는 어떤 정책을 내고 한다면 상당수가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걸 아까 이 선거일에 가까울수록 그 이 안철수의 표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래서 결국은 이 싸움은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 결국은 그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의 1대1 싸움으로 봐요. 보는데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면 그만큼 플러스 알파 효율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리고 가령 그 단일화 조건이 있다 하면 그거겠죠. 공동정부겠죠. 정부를 구성하는데 앞으로 안철수 쪽에서 어떻게 뭐 들어간다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 아니면 책임 총리제를 한다라든가 더 나가서 뭐 개헌 문제가 논의가 된다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이 만나는 사람마다 정권교체 얘기는 다들 해요. 네. 딱 한 사람 딱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옛날부터 그 이제 노동운동을 오래 해온 사람인데 그 언론인과 함께 와서 저녁 식사를 나한테 같이 했는데 자기는 이재명 후보의 일정 부분 반대를 하는 부분이 있고 뭐 그분이 민주화 운동을 해온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가 바꿔야 할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여전히 지지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은 다 이 정권 교체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그 이 대구 쪽에 네, 이 얘기를 들었어요. 대구가 인구가 준다. 그 얘기는 내가 지난번에 울산에서도 한번 들었는데 인구가 많이 줄고 있다. 청년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고 있고 청년들 숫자가 없다. 왜 그러냐?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일자리가 없고 한 이 문 대통령의 그 어떤 그 일자리 창출에 실패한 이것 때문인지 아직 민심이 그 정권 교체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이 되고 나서 그 파장이 굉장히 크더라. 파문, 이 파문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가 물에 돌 탁 던지면 쫙 일어나는 어떤 파문이 아직까지도 그 여운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축하합니다 하는 플랜카드를 현장에서 본 것은 대구가 처음입니다. 대구에서 그 제가 세 개나 봤어요. 그래서 대구 민심이
예, 길에서 특히 노점상 있잖아요. 관문시장 입구에 있는 그 나물 팔고 과일 팔고 하는 그 아주머니들이 나타나는 얘기는 이제 박 대통령 나왔잖아요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 팔고 있는 아주머니 한 분이. 그래서 그 말은 여러 가지를 의미한다고 봐요. 그만큼 우리 보수 쪽에서 윤석열 후보가 확고한 어떤 그 대변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가졌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령 그 과거의 선거에서 문 대통령이 호남에서 뭐 호남 영남 사람이지만 부산 사람이지만 우리 민주당 진영이니까 찍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TK에서는 그 이재명이 TK 출신이라고 해서 표가 갈 거다. 굉장히 미미할 겁니다. 나 정말 굉장히 미미할 것으로 봐요. 이 윤석열 후보가 TK 출신이 아니라 말이에요. 영남 출신도 아닙니다. 충청 출신이고 서울에서 쭉 자란 사람이잖아요. 그 이회창 후보가 그랬죠. 이회창 후보가 충청도 출신이라고 하면서 그 이제 어린 시절을 호남에서 보냈고 그리고 커서는 서울에서 쭉 이제 생활하신 분인데 TK에서 그래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는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TK에서 그 지지세를 방금 이 전문가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 그런가 하면 아직도 TK나 PK에서 그 가지고 있는 감정은 이 반문을 떠나서 정권 교체 이 여기에 방점 찍혀가 있기 때문에 그 이재명 후보가 영남 출신이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비영남이다 하는 것은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 닉슨과 케네디가 예, 그 붙었던 선거에서 라디오를 들었던 사람은 다들 닉슨을 찍었어요. 근데 그때 TV 토론이 사실상 처음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 TV 토론을 본 사람은 케네디를 다 찍은 거예요. 케네디는 활기찬 젊은이처럼 보이고 내공은 없어 보이지만 그런데 그냥 리처드 닉슨은 그냥 불만이 가득 찬 정말 꼰대처럼 보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그 아무리 현대 선거가 감성의 선거, 감성이 그 좌우해버리는 선거로 계속 향해가지만 난 조금 바뀔 거라고 봐요. 이 왜 그런가 하면 현대 선거를 쭉 보면요. 늘 슬로건이 승리였습니다. 이 미국 선거도 그렇고 유럽 선거도 그렇고 이 제가 전문가 두 분 앞에서 이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슬로건 당대의 그 시대 정신을 정확히 찾아내주는 어떤 슬로건이 얼마나 대중에게 감동을 주느냐 그 문제란 말이에요. 아직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다행이랄까 슬로건이 아직 하나도 안 없어. 슬로건이 아예 없나요? 예, 아직 안 나왔어요. 없어. 아직 안 나왔어요. 말고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없어. 네. 정말 똥똥한 스핀닥터가 한 명 딱 들어가서 제대로 윤석열 후보의 그 생각을 딱 만들어내는 슬로건을 만들어내면 근데 가시려고 아니 돈을 돈을 많이 주면 모르지. 아니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슬로건이 있나요? 아 슬로건 그건 또 얘기를 하면 약발이 떨어집니다. 아, 예. 따로 돈 받고 하시겠냐? 예. 아니 돈은 안 주더라도 약발은 떨어지면 아니, 안 되죠. 지난번에 우리 변호사님이 이재명은 합니다. 그 슬로건이 굉장히 강력하다, 강렬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좋은 슬로건을 내버리고 네. 이재명 후보가 네. 나를 위해 이재명. 그 순간에 나는 이재명은 앞으로 엄청난 후회를 할지 모릅니다. 아주 잘못된 난 스핀닥터가 들어가서 뭐 살집 아저씨부터 몇 사람 있는 걸 알아요. 카피라이트도 있고 있는데. 아, 그 양반들이 이게 뭐 착각을 한 거 아닌가. 이 선거가 대선은 이게 아닌데. 예, 나는 현장에서 네. 직접 듣고 왔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프리토킹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문 대통령이 이 사면을, 내가 대선에 개입한다. 그거는, 그, 의혹을 받을지 몰라도, 만약에 사면제를 특사를 했다면, 네. 이건 선거가 완전히 그 결과는 떠날 뻔 했다. 뭔가 하면, 윤석열은 박 대통령을 집어넣은 사람이고 지금 민주당은 거꾸로 풀었다. 적폐청산을 한 중심은 문재인 정부였는데 지금 대중에게 각인된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를 하고 구속시킨 사람은 윤석열이다. 여기 지금 꽂혀가 있는 거예요. 실제 구속시킨 거는 서울중앙지검이 구속을 시키고 물론 윤석열 후보는 그 수사를 뒷받침하는 특검을 했고 나중에 공소유지를 하는 중앙지검장이 됐죠. 그런데 대중은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수를 괴멸시킨 적폐청산의 당사자였다. 그 윤석열이다. 이제 이 얘기고
지금 민주당 후보가 이 4년 9개월을 끈 뒤에 드디어 풀렸는데 하필이면 이재명 후보 때 푼 거 아니에요. 어떻든 이게 또 안철수 후보가 이 박근혜 사면을 먼저 말을 했단 말이에요. 석방 한 2일인가 3일 전이었죠. 그 효과를 또 누리는 거예요. 대구 경북에서. 나 대구 경북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가 11%가 아마 됐을 겁니다. 그 이번 조사에서 말이죠. 나는 그 덕을 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얼마나 약효가 계속 갈 거냐. 나는 이제 계속 좀 깔아앉을 거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대선은 두 달이나 남아있고 난 좀 깔아앉을 것으로 봐요. 2016년 말 그 광화문 시위 때부터 네. 촛불 시위 때부터 시위를 주도한 사람은 민주당, 야당 그리고 이 민노총 같은 그 이 노조 예 그리고 그 일단 정권에 반대하는 쪽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거기 일반 시민들이 가담을 한 거예요. 그 시위 현장 제일 앞줄에 문재인 대통령이 늘 앉아 있었습니다. 그건 탄핵 아니 그랬어요. 탄핵 집회였죠. 그건 탄핵 집회도 뭐 아니 그때 그 당시 집회 때 가령 지금 이재명 후보가 옛날에서 어떤 인사를 했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서 이 박 대통령 유해 옆으로 묻어버리자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때 앵커를 했을 거는 무지 잘 알죠. 아 그러니까 예. 그래서 좋은데요. 제 자신이 적은 정치인으로서는 무심한 표현을 그렇죠. 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른바 우리 시민들은요, 가령 박근혜 대통령을 그 윤석열 후보가 그 이제 수사를 하고 그리고 서울 지금 그 8부 이영열 검사장 때 그래서 구속을 시키고 한 거 다 특검에서 윤석열 후보가 한 걸로 압니다. 하지만 그걸 주도한 것은 어디까지나 문재인 세력, 문재인 정부다. 왜 그런가 하면 문 대통령이 그 뒤에 윤석열 그 검사를 다섯 단계나 승진을 시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시킬 때 뭐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기자들에게 박근혜 그를 비롯한 구속된 사람들이 공소 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하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수사한 사람들이니까요. 수사하고 구속하고 공소 유지를 하고 그래서 40년이 넘는 형을 구형을 하고 한 것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의 과정이지 그걸 문 대통령과는 아무 상관없다. 아니, 상관없다는 건 아니에요. 예, 저도 말씀하시는 저도 것은 문 대통령과 예,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건 아니고요. 예. 아니 근데 이 말은 꼭 하고 넘어갈 거예요. 예, 박 대통령이 네.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면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일을 하겠다. 이게 나는 그냥 잘 듣기지 않아요. 아마 뭔가 발언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하는 말에 따라서 이 선거에 상당히 파장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를 교체를 하면서 바로 본부장 딱 한 사람 있는 자리에 권영세를 앉힌 걸 내가 유심히 보는 겁니다. 친박이거든요. 친박이죠. 예. 뭐 그렇게까지 깊은 뜻이. 아니, 그래서 내가 유심히 보는 거예요. 뭔가 친박 쪽하고 통로가 있긴 있어야 되니까. 왜 그래? 지금까지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선대위는 비박밖에 없었습니다. 친박이 안 보였단 말이에요. 이 친박 라인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친박이 그 유일한 본부장 자리에 갔으니까, 쉽게 말하면 선대위를 책임지는 자리로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그 라인이 열렸구나. 아, 뭔가 생각 좀 하고, 이번에 선대위를 바꾼 거 아니냐 이 판단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아니 그런데 네. 예? 네. 아니 근데 나는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논란이에요. 가령 저는 지난번에 그 모 방송국에서 앵커를 할 때 그 지난 대선 때 다 이 후보들을 한 분씩 모시고 이 두 시간씩 다 이 질의응답을 하고 해서 소화를 했습니다. 모든 후보를 다. 그런데 미국도 그래요. 이 미국 대통령 선거도 딱 세 분 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바이든과 트럼프가 한 건 두 분밖에 안 했어요. 그럼 세 분도 안 했어요. 두 분 딱 두 분 했거든요. 세 분 정도 하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선거법에도 세 분 하는 걸로 이미 정해놓았습니다. 예, 그 토론을 세 분은 한다. 이렇게 정해놓았는데 여기에 지금 가령 이제 민주당 혹은 이재명 캠프에서 야, 토론하자 하는 것은 다른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 보고 토론하자. 혹은 이번에 출마를 한 그 손학규 후보 보고 토론하자 네.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오로지 윤석열 후보 보고 토론하자 했을 때는 처음에 이 말이 언제 나왔느냐. 이 대장동 그 게이트가 처음에 문제가 되고 나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토론하자. 후보들끼리 토론하자. 계속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1대1로 토론하자. 그 1대1로 토론하는 것 자체가 선거법을 위반할 가능성도 있는 데다가 사실은 토론회가 3회가 이미 정해지가 있는데 굳이 그런 토론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이제 선진민주정에서 가령 그 통치자를 결정하는 어떤 선거를 앞두고 토론을 무수히 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많아도 세 번, 아주 많을 경우나 다섯 번 정도. 이 프랑스에 보면 네 번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쭉 찾아봤는데, 근데 우리는 일곱 번을 더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이제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내공이 없으니까 토론 기피하는 거 아니냐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그러면 대장동부터 하자. 이 대장동 게이트를 덮으려고 자꾸 돌아가자고 하는 것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가령 딱 다른 주제 하나씩 놓고 네. 그럼 토론을 하는 건 좋아요. 1대1 토론도 좋고 뭐 다자 토론도 좋은데 나는 가령 그런 식으로 토론을 한다면 양쪽 캠프에서 지금까지 문제된 것 다 주제를 다 올려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의 토론 때는 물론 이거는 미국 민주당 안에 그 경선 토론이었지만 토론 제일 잘했다는 사람이 그렇게 나중에 우세 서지도 않아요. 이제부터 어른이 토론 진짜 잘했다. 응? 그 레이디가 무조건 뭐 샌더스보다 더 강한 좌파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유연한 부분도 있고 굉장히 논리적이더라. 그리고 수치에도 굉장히 밝고 정확하더라. 이 얘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 토론을 마치고 나서 예 지지도가 확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지지도는 오르지 않아요. 그만큼 많이 나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제가 한마디 더 보태자면 그 촛불 시위 때 그 이회창 후보가 시위 현장에 갔습니다. 그 시위가 본인에게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가 되는지 모르고 그 현장에 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촛불을 들고 앉았던 거예요. 어쨌든 만약에 두 후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토론이 벌어진다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는 이런 걸 겁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과연 그동안 언론에 뜯어오는 대로 이재명 후보 쪽에서 공격하는 대로 저분이 내공이 정말 없는 것이냐 지식이 어느 정도냐 과연 검사밖에 안 해서 법밖에 모르는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할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이 이걸 볼 겁니다. 과연 보수 쪽에서 늘 얘기하는 식으로 저 사람은 정말 표가 되면 뭐든지 내주려고 보는 포퓰리스트냐 아니냐 이 점을 관심 있게 볼 거예요. 그래서 나는 둘 다 위험 부담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토론은 그 자리에서 매끄럽게 우리 뭐 무슨 유 작가처럼 매끄럽게 토론 잘하는 사람이 점수를 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같이 어벙한 사람이 점수를 잘 딸 수도 있어요. 아니 2주 뒤에는 뭔가 좀 바뀔 거예요. 아 그럴까요? 나는 이번 선거를 워낙 그 격동의 선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만큼 두 진영이 너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고 또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은 그 이제 내분을 막 이제 정리하는 단계에 있고 해서 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